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꿈들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4년 동명의 역사와 여러 성과들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며 동명은 성장했습니다. 혁신적 산학실용교육의 그 우수한 결과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위권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진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과 동명대학교만의 폭넓은 장학금 혜택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 특별학기제를 도입하여 신입생 동기유발학기를 운영하고 교수와 기업인이 밀착 지도하는 더블 멘토링으로 학생의 취업과 진로를 지원하며 대학과 사회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생활실험실 리빙랩을 비롯해 나의 미래를 직접 코디하는 전공인 두인학부의 신규 도입까지 뉴 노멀 교육을 선도할 동명대학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산학실용교육 명문대학 동명대학교 2022학년도 동명대학교 입학전형 안내입니다. 동명대학교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광안리, 해운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와 함께 대학가를 이루고 있어 상권이 발달되고 학원과 주거지 등 대학생활에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을 통해 편리한 학습생활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명대학교는 8개 단과대학의 강의실, 실습실 등 각 건물마다 학과 특성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최첨단 수업 환경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는 총 3개관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생활관은 국내외 학생이 거주하는 국제형 기숙사로 총 251개실 국내외 학생 737명을 수용합니다. 교내 위치한 2생활관은 총 74개실 292명을 수용하는 여학생 전용 기숙사이며 교외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제3생활관은 39실 99명을 수용합니다. 동명대학교로 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하차하여 학교 셔틀버스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5에서 10분 정도로 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연역과 경성대 부경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학기 중 매 10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김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시외 통학버스를 운영 중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대학은 ROTC, 학군단이 있으며 재학 중 소정의 기간을 거쳐 육군 장교 및 군장학생이 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동명대학교 입학전형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동명대학교의 2022학년도 모집인원은 총 1634명으로 수시모집에서 94.1%, 정시모집에서 5.8%를 모집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모집단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군사학과와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의 경우 종전처럼 9등급을, 군사학과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두잉학부와 아동청소년 상담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두잉학부는 앙트러플러너십 전공,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공, 디지털 공연예술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선택할 수 있으며 실행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두잉학부의 특징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나이의 진로와 교과목을 스스로 코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의 산무 교육을 통한 유연한 학기 운영과 문제 해결 위주의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시각디자인학과와 스포츠재활학과는 실기고사를, 군사학과는 면접, 체력검정을 지정된 일자에 참석해야 합니다. 세부 전형 안내입니다. 일반고 면접 전형은 전체 264명을 선발하며 학교 생활기록부 90%, 면접을 10% 반영합니다. 면접은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며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만일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 정시로 대학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 일정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면접 문제는 입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합니다. 일반고 교과 전형은 총 583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하기에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군사학과 전형은 올해 36명을 선발하며 올해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력인정고, 종합고, 대안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사학과 전형은 학생부 60%, 면접 20%, 체력검정 20%를 반영합니다. 지정된 일자에 체력검정과 면접고사에 임하여야 하며 체력검정 종목은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시행합니다. 그 밖에 신체검사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이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특성화고 교과 전형은 총 208명을 선발하며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 종합고의 실업과정, 학력인정고의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보훈 대상자,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창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은 국내 교고 예정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40%, 비교과 60%를 반영합니다.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는 스포츠 재활학과 학생부 40%, 실기 60%를 반영하며 실기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지그재그런을 시행합니다. 시각 디자인학과는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며 스포츠 재활학과와 시각 디자인학과의 실기고사 방법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정원의 전형으로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에서 24명,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65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0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50명 등을 학생부 100%로 모집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재직자만 지원 가능한 평생학습자 전형은 총 110명을 모집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상위 8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세 과목은 필수로 반영되며 과목 간의 중복은 가능하고 단위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로 과목이 상위 8개 교과목에 포함될 경우 우리 대학 성취도 반영 기준으로 환산되어 적용합니다.
정시모집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루어지며 군사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를 제외하고 가, 나, 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의 공통과목, 선택과목에 표준점수의 합으로 선발하며 영어 점수는 우리대학 영어 영역 반영 점수표로 환산하여 합산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는 계열 구분 없이 상위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그 밖의 장학 혜택으로 수시 모집 성적 우수자 및 군사학과에 최종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며 농어촌 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학생에게는 2년간 수업료 전액을, 특성화고 동일계로 최종 등록한 학생에게는 1년간 수업료 전액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최종 등록자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대입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SNS 및 다양한 채널로 문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